자, 그러면 이 레전드 이만기 장사에게 대적할 현역 장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청사빠!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씨름 신예 스타.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을 제패한 씨름 천재. 전국 씨름 선수권 대회 5관왕. 2019-2021 태백급의 왕자. 2000년 이후 최연소 장사로 등극한 씨름의 젊은 피. 올해 나이가 무려 만으로 22세. 아드님보다 어립니다. 젊은 패기 하나로 씨름판의 황제에 도전한다. 레전드 잡으러 왔다. 씨름판의 왕자 천사빠 허선행. 씨름장에 올라가면 선배 이런 게 없어요. 시합을 할 때 항상 전쟁터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져주고 이길 생각이 단 1도 없어서 저는 무조건 100대 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도 5초 내에 끝낸다라고 해서 5초 컷의 사나이로 불리는 우리 허선행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장사 허선행입니다. 네. 네. 팬클럽이 있는 씨름 선수입니다. 행바라고 해서 허선행만 바라보는 바보다. 행바 여러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처음 이만기 장사와의 대결을 제안받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지는 걸 정말 안 좋아해요. 와, 우리도 만기 쓴거 안 좋아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엄청 싫어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걸 알지만, 네. 저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폐기보소. 네. MG야 MG. 네. 근데 장사 몇 번 했지? 네? 장사 몇 번 했지? 저기요, 스물둘이에요, 스물둘. 그래도 제가 스물둘이면 그때 장사를 열 번 넘게 천여 장도 했거든요. 나 스물둘에 열 번 했다. 근데 저는 스무 살 때 장사를 첫 장사를 했습니다. 아, 최연소 장사다. 아, 우리 저 영암 씨름단의 우리 김기태 감독님, 윤정수 코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요 제안 처음 받았을 때 좀 어떠셨는지. 워낙에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는 뭐 실수로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제작진에서. 하하. 이게 과연 이런 매치가 가능할까. 근데 사실 체급이 태백급이고, 네. 백두급인데, 네. 좀 약간 체급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은 있었죠. 이제 감독으로서 혹여나 부상의 이런 위험도 있고. 누가 부상? 이만 교수님.